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울긋불긋 꽃들의 향연이 봄이 찾아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봄의 전령사 개나리와 목련이 만발했고 또 벚꽃도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노란 산수유꽃이 상춘객 발길을 붙잡고 활짝 핀 하얀 목련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봄의 정취를 자아냅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푸른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노란 개나리 앞에선 가족과 연인들이 추억을 찍으며 봄을 담습니다. 집 안에서 계속 있어서 답답했던 게 사실이었는데 지금 꽃 보니까 정말 너무 여유롭고요. 이제 마음의 평화가 오는 평화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도심 천변이 온통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이 천변 길을 따라 펼쳐지며 완연한 봄이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화사하게 핀 벚꽃 아래서 시민들은 모처럼 여유롭게 산책을 즐깁니다. 매화와 개나리, 진달래 등 대표적인 봄꽃들은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렸고 벚꽃도 개화를 시작해 다음 주부터는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지역 매화, 개나리, 진달래 등 봄꽃들이 만발이 관측되었습니다. 벚나무는 어제 만발이 관측되면서 작년보다 7일 늦었고 평년보다는 7일 빨랐습니다. 다만 개화 시기에 맞춰 전북 각지에서 펼쳐지던 벚꽃 축제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